1950년 6월 25일 북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상처. 한국전쟁이 발발된 직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국토 대부분을 북에 함락당하고 임시 수도 부산을 사수하고 낙동강을 경계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하여 9월 25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여 원산, 평양 등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이르렀으나 이내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또다시 공산군을 피해 살던 집도 버린 채 머나먼 피난길에 올라야 했으며 제2차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빼앗겼던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재탈환하여 다시금 38선을 돌파하기까지 전쟁 발발 직후 약 1년간 남과 북은 서로의 수도를 뺏고 빼앗기며 치열한 공방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한반도 완전 통일을 주장했던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가 제한전쟁을 주장한 미국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해임되고 북한 및 중국 점령 지역의 군수물자나 무기에 대한 유엔의 금수 의결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제공권에 대한 공산군들의 부담 등으로 인해 양측 모두 전쟁을 지속하는 것에 서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어느덧 한국전쟁은 점차 휴전회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어 금방 끝날 것만 같던 휴전회담은 휴전선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결국 결렬되었고 이때부터 전쟁 국면은 서로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고 처절한 고지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양측 모두 희생만 발생하는 전쟁을 끝마치고자 다시금 휴전회담을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전쟁 포로 송환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매번 다시 결렬되었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휴전회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하루 국토의 경계선이 달라지는 치열한 고지전을 치르며 우리 민족은 각자의 조국을 위해 서로를 죽고 죽이는 혈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더욱이 전쟁 발발 3일도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 수도 서울과 우리 국민들을 사제해 두고 자신들이 피신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자행한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을 비롯하여 일사후퇴 와중에도 중국까지 가세한 공산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국민방위군이 지도자라 불리는 자들의 예산 착복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적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혹한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 수십만이 길위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었던 국민방위군 사건과 우리 태극기와 북의 인공기가 번갈아 나부꼈던 국토 곳곳에서 힘없는 어린아이에서 어르신들까지 빨갱이 부역자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진 채 힘있는 자들에 의해 수십만의 생명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이 참혹했던 양민학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적의 총칼에 의해서도 죽어갔지만 우리 지도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서도 비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이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린 학생들까지 전장에 나가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 처절하고 긴박한 상황 중에도 당시 우리나라 지도자, 정치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전선에서 하참 떨어진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자기들의 밥그릇 다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당시 재헌헌법에 의한 간접선거제로는 자신의 재선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51년 12월 자신이 당수를 맡고 이범석을 부당수로 한 자유당을 창당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부결되는 등 이조차도 여의치 않자 반이승만 세력의 대표격으로 떠오른 장관을 국무총리에서 해임시키고 당시 원내 자유당 내에서 친이승만 세력의 수장인 장택상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으며 원내 자유당을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내각 책임제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찬성하는 관제 데모를 펼치며 여론 몰이를 시작했으며 1952년 5월 25일 00시에 국민소탕을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음 날인 1952년 5월 26일에는 통근버스를 타고 국회를 등정하던 반이승만 세력 국회의원 40여 명을 국제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하여 이중 곽상훈, 서범석 등 야당 핵심 의원 12명을 구속했던 부산정치파동과 정부혁신위원회 사건과 국제구락부 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났고 국제구락부 사건 바로 다음 날인 1952년 6월 21일 국무총리 장택상의 주도로 이승만 정부가 주장한 정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와 국회가 주장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결의권 등을 각각 뽑아서 추린 일명 발췌개헌안이 결국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정부의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진행한 표결을 통해 출석한 166명 중 반대 0, 찬성 163명, 기권 3명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는 재선 성공이 불가능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첫 번째 개헌을 통해 결국 1952년 8월 5일
제1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때부터 자신의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췌개헌 직후 정세는 빠른 속도로 제2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원외 자유당은 당수인 이승만 대통령을 반의 대통령 후보로 부통령 후보로는 부당수인 이범석을 지명했고 여소야대 제2대 국회 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소속 의원들 중에는 재원 국회의원과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이승만 정부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이끌었던 조봉암 등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부통령 후보로는 3.1운동에 참여했고 제2대 심계원장과 한국신학대학장을 역임했던 태영 목사 등이 출마했으며 제1야당 민주국민당은 발췌개헌 이후 무력감으로 후보조차 공천하지 못했으나 사실상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을 대통령 후보로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조병욱을 부통령 후보로 지지했으며 원내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에 이갑성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조선민주당 대한여자국민당에서도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부통령 후보로는 각각 이윤영과 이명신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제2대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무소속의 조봉암, 민주국민당의 이시영, 3파전 구도가 형성되었고 제3대 부통령 선거는 이범석, 조병욱, 함태영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출마하면서 다파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 선거에 대한 후보가 추려지면서 임시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점차 열기가 고조되는 속에 38선 부근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휴전회담에 대비해 조금이라도 국토를 확장하고자 치열하다 못해 처절한 고지전이 지속되었고 총 15만여 명의 공산군을 수용하고 있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포로들끼리 반공과 친공으로 나뉘어 세력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주도권을 장악한 친공 포로들이 반공 포로들을 인민재판까지 열어가며 처형하고 적기인 인공기가 나부끼며 적의 군가까지 울려 퍼지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용소를 관리 감독하던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친공 포로들 간의 갈등도 깊어졌으며 마침내 수용소장 도트가 공산 포로들에 의해 납치당하는 등 1952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동과 진압이 반복되면서 휴전회담은 포로처우나 송환 관련 문제 등이 더욱 부각되며 1952년 내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1952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쪽에서는 치열하고 처절했던 고지전을 다른 한쪽에서는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개헌에 이어 제2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개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은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보이기에 러닝메이트가 없다며 사실상 부통령 후보 이범석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광복전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자 청산리 대첩에서 제2제대 지휘관으로 활약했고 고려혁명군을 창설했으며 한국광복군 참모장까지 역임했고 광복 이후에는 족청을 결성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자 중국대사에 이어 내무부 장관까지 역임하며 자유당 부당수까지 차지한 이범석을 2인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견제했고 국무총리 장택상, 내무부 장관 김태선, 치안국장 윤우경 등을 통해 이승만 정부의 모든 행정력을 후원하여 대표적 종교인이자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로서 특별한 정치 세력 없이 무소속으로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함태영을 당선시킬 것을 하명하여 당시 인터넷도 SNS도 제대로 된 통신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 함태영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떼거나 훼손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선거 참관인들이나 심지어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함태영을 뽑도록 압박하는 등 각종 공작들이 횡행했으며 당시 이승만 정부 반대 세력이자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에서 출마한 이시영과 조병욱은 함께 선거 유세를 하며 연대했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봉암과는 이시영은 후보 단일화에 관련된 이슈로 조병욱과는 사상 논쟁으로 갈등을 겪으며 단합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민주국민당 후보들은 특권층 부자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일반 민중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한계가 분명했고 초대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농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던 조봉암도 공산군과 한창 전쟁 중인 당시 상황 속에 공산주의자, 빨갱이 등으로 불리며 사상 논쟁에 휘말리면서 이승만 정부에게 실망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다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심지어 이시영과 결국 후보 단일화마저 결국 실패하며 표가 분산되면서 1952년 8월 5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로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제3대 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무소속 조봉암 79만 7,504표 11.36% 득표, 기호 2번 자유당 이승만 523만 8,769표 74.62% 득표, 기호 3번 민주국민당 이시영 76만 4,715표 10.89% 득표하며 7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를 받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뜻대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함태현 목사가 자유당 부당수 이범석과 민주국민당 조병욱 등을 따돌리고 총 294만 3813표 41.3%를 득표하며 제3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치러졌던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대한민국 제2대 3대 정 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선 성공과 함께 이시영, 조봉암, 조병욱 등으로 대표되는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요직을 두루 역임했던 자유당 부당수 이범석에 대한 견제에도 성공하며 확실한 2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신이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며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선거 이후 나토 사령관 등을 역임한 아이젠하워가 미국 제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사망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3년이 넘도록 치열하다 못해 처절했던 6.25 한국전쟁이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합의하기까지 긴박하고 첨예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